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연설에서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후보 사퇴 문제를 고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세 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Four months from now we will have an incredible victory. And we will begin the four greatest years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지난 13일 피격 사건 후 첫 대중 연설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종과 종교, 신념을 가진 시민들을 위한 자유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중도층을 겨냥했습니다. 당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진행된 수락 연설은 대관식을 연상케 했습니다. 현장엔 부인 멜라니아와 자녀 등 온 가족이 총동원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을 중단한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력 인사들까지 후보 사퇴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조만간 바이든이 하차하도록 설득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ormer Speaker Pelosi, Hakeem Jeffries and Schumer have relayed concerns of some members of the House and Senate caucuses. 오바마 전 대통령도 승리의 길이 멀어지고 있다며 출마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이 관련 문제를 놓고 숙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선거 유세는 바이든이 코로나19에서 완치될 때까지 해리스 부통령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